자, 페이지 531페이지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첫 번째 교차 청약입니다. 물론 내용은 이런 거겠죠. 갑이 을에게 우리 집 살래라고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하고요. 을도 갑에게 네집 나한테 1억 원에 팔래라고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굳이 승낙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발신이 아니라 뭐죠?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죠. 물론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라는 것은 둘 중에 늦은 청약이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2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꼭 승낙을 말로 해야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 제가 길 가다가 길거리에서 오뎅을 팔길래 별말 없이 그 오뎅을 먹었어요. 먹고 가려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아저씨 오뎅값 주셔야지 하길래 아저씨, 아줌마 내가 언제 오뎅 사겠다고 했어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오뎅을 먹는 그 행동 자체가 승낙인 거죠. 이렇게 오뎅을 먹는다, 책에다가 이름을 쓴다, 시내버스에 탑승한다 같이 승낙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해요. 조심할 것은 안 때가 아니라 그 행위가 있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오뎅을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그 오뎅을 먹었다는 사실을 그 아주머니가 안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532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나와요. 자, 이런 겁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자, 우리가 원시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후발적 불능이고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민법 총칙에서요. 그럼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담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다만 원시적 전부 불능이란 사실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뻔히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원시적 전부 불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계약 체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요 책임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원시적 전부 불능이고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수 있었고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체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책임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실내 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클 수는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초과될 수는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요. 법적 성질에서 특별한 책임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민법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학설은 이 적용 범위를 좀더 확대하려고 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 체결하기 전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판례. 아니,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입니다.
체결점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우리 학설에 따른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책임의 내용은 같습니다.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억할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 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책임의 내용도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다면 원시적 전부 불능 이거예요. 따라서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시적 전부 불능이에요. 따라서 원시적 일부 불능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533페이지 오시면 계약에 효력해가지고 쌍무 계약의 효력이 나오죠. 자, 쌍무 계약은 뭔가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을 우리가 쌍무 계약이라고 하죠. 따라서 쌍무 계약이 성립하려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성립상의 결연성이라고 하고요. 또 넘겨보시면 이런 쌍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행상의 결연성인 거죠. 또 쌍무 계약이 성립되고 유지가 되려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유지가 돼야 돼요. 따라서 한쪽 당사자의 채무가 소멸한다면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존속상의 결연성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개념, 쌍무 계약이란 뭐냐?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을 우리가 쌍무 계약이라고 한다 점. 따라서 쌍무 계약은 이행상의 결연성 때문에 2번 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인데 법적 성질은 연기적 항변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항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성립요건이 나옵니다. 쌍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쌍방의 채무에 대해서 동시이행변권이 인정이 되고요. 글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정리해보자고요.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이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하려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상대방도 이행하기로 한 때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먼저 하기로 했다면 선이행의무자라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인 거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할 때죠.
우리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죠.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선이행 의무자는 이제부터는 동시이행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례를 하나 좀 정리해 봐야 돼요.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 가지고 뭐랬냐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쌍무 계약인데 문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먼저 계약금도 주고 나중에 일반적으로 중도금도 주고요. 나중에 잔금을 주게 되거든요. 실제로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 잔금과 이전 등기, 정확히 말하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해야 될 의무가 뭐죠? 동시이행 관계인 거죠. 중도금은 등기 서류를 교부받기 전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의무이므로 동시이행명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도금은 먼저 주기란 돈이기 때문에 중도금을 줄때 등기 서류 안 주면 돈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보실 때 선이행 의무니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대입하시면 돼요? 중도금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도금을 주기로 한날 혹시나 싶어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다시 떠봤더니 그 부동산에 갑자기 압류,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 가압류 말소 전까지는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는 거예요?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못 주겠다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1번이에요. 자,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자, 가압류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중도금을 안 줬어요. 이행 지체죠. 자, 이행을 지체하면서 은근각근기로 버텼더니 드디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라는 말은 중도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주기로 한때 상대방이 이전 등기서를 교부한 때가 됐다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동시이행 관계라는 입장인 거죠. 물론 요 사이에 지체 지연배상금도 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까지 합쳐서 뭐가 되냐면 동시이행관계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갑이 이전 등기 서류를 안 준다면 을은 원래부터 동시이행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그동안의 지연배상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이제부터 매매 대금을 안 주는 것은 더 이상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이 이상해지는데 그러면 갑이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명권을 소멸시켜야 돼요. 따라서 요 등기 서류를 을에게 주든지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다 맡겨놓는다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함으로써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을이 매매대금을 안 주는 것이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고요. 이행지체라는 이유로 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좀 이상하죠, 그죠?
자, 뒷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까지 동시행 관계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대금을 안 주는 것은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전 등기 서류를 이행하든지 또는 이행 제공함으로써 을의 동시 이행 변경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이행지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3. 상대방이 채무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는 하지면서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는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하면 되는 거죠. 4번 동시이행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 동시이행변권은 언제 인정이 되느냐. 크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첫째, 쌍무계약이 체결되면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다. 따라서 매매다, 임대차다, 교환이다 같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죠. 그래서 교재 나오는 예 중에서 쌍무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은 부분이 지워져요. 두 번째, 원상회복관계는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권리가 소멸이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행관계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임차권이 소멸됐을 때 쌍방의 의무는 보증금에 반환과 목적물에 반환은 뭐가 돼요? 동시행관계죠.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됐어요. 부당이득 반환해야죠. 원상회복해야죠. 요 쌍방의 의무도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관계죠. 따라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이행관계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변제입니다.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영수증 안 주면 돈 못 갚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채권 증서에 반한 차용증 등의 채권 증서에 반하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안 돌려준다는 이유로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담보 말소.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담보 말소 안 하면 돈 못 갚겠다라고 거부할 수 없는 거고요. 먼저 돈을 갚으면서 영수증을 받았다가 그 영수증을 이용해서 나중에 담보를 말소하는 거죠. 특히 담보 말소와 변제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효력 1번 항변권이 있으면 항변권을 행사하면 더 이상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닌데 조심할 것은 상대방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그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더 이상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닌데 다만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고려해 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동시이행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죠. 자, 매매계약은 물론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죠. 특히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인데 등기해줄 때 완전한 등기해야 되겠죠. 그죠?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줘야 되고 가압류가 있다면 가압류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기억,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가 됩니다. 니은 번인데, 자, 이건 우리가 우리
주택관리에 대한 시험 문제인데 이건 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세히 설명 못 드려요. 왜 시험 범위 아니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라서 주택에 관한 임차권 등기를 하면 그 임차권 등기는 저당권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라면 그 임차권 등기를 뭐로 이해한다고요? 저당권, 담보로 이해하는 거죠. 따라서 변제와 담보 말소가 동시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예요. 2번,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맞춰진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고요. 참고로 요거는 2020년도에 출제되긴 했지만 시험 범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 7번입니다.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 관계예요. 담보는 뭐예요? 뭐 근저당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 다 포함되겠죠, 그죠? 따라서 7번.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맞춰진 가등기 말소 의무와 담보 말소입니다. 피담보 채무의 변제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 아니고, 따라서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기억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 위험부담에 대해서는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정리하게 되면 문제가 나올 때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면 손도 못 대는 경향이 있고요.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어디 왔냐면은 후발적 불능으로 왔어요.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니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는 둘로 나눠요.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존재한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요.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게 뭐가 되냐면 이행불능이 돼요. 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위험 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위험 부담이란 뭐냐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되느냐 문제가 위험 부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1번 원칙.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자,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느냐?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지만,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죠. 수령을 지체하게 되면 채무자의 주의 의무가 경감되잖아요. 수령 지체 중의 경우에는 누가요? 후발적 불능의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채무자, 채권자가 누구인지 하고,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위험부담 문제는 해결이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갑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을을 사는 사람 누구라고 해요? 매수인이라고 하죠. 자, 근데 요 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멀쩡히 있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지진 나서 무너졌다면
그 누구에게도 고의과실이 없는 거죠. 이게 위험부담이 된 거예요. 자, 누가 채권자고 채무자냐? 자, 우리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권도 있고 쌍방 모두에게도 채무가 있는 거예요. 쌍방 모두가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요 건물이 없어진 게 문제지 돈이 문제인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를 판단할 때는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진 후발적 불능이 된그 목적물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판단하는 것이니까 채무자는 누구냐면 매도인이고요. 채권자는 누구냐면 매수인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거꾸로 이해하는 순간 완전히 삼천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담한다는 말이 뭐냐. 자,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졌다면 갑은 을의 건물을 못 넘겨줄 거고요. 을이 바보가 아니면 매매 대금을 안 주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매도인 거죠. 을은 쌤쌤인 거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을이 먼저 갑에게 계약금 등 이행한 것이 있어요. 그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으면 된다. 이게 뭐죠? 원칙인 거죠. 자, 근데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채권자 매수인이 직궁욕한다 깍죽대다가 담뱃불을 잘못 던져서 불이 났어요. 채권자의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을이 갑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게 됐다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누구 때문이죠? 채권자 매수인 때문이죠. 따라서 매수인은 그 매매대금을 뭐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가지 경우의 예외적 위험을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매수인인 채권자는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지도 않고 매매 대금만 받게 되면 갑에게 이득이 생겨요. 가장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안 내도 되게 되거든요. 그 이익 생기는 부분은 세금을 절약하는 부분은 요 매매대금에 공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다만 채무자에게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정리해볼까요? 자.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위험 부담인데 원칙적으로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면 되는 거고요. 다만 채권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는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했다. 이익이 발생할 때그 금액만큼 깎아준다.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539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넘어갑니다.